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대창단조, 적산 네오룩스, 페노션, HS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만한 종목은 대창단조인데요. 최근 중국의 기업 대출이 증가하는 수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가 부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1위 굴삭기 기업인 삼일중공업이 며칠 전 10% 상승을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굴삭기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도 건설기계 섹터로 다시 좀 유입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건설기계 쪽의 부품을 담당하는 진성PEC가 최근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업황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이후에 두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30% 조정을 받았는데요. 올해 넘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좀 바뀌었죠. 주요 고객사인 캐터필라의 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한 영향이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시 글로벌 굴삭기 업체들의 수혜 그리고 올해 중국과 인도,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프로젝트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사인 고마츠나 캐터필러는 지난 1년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2, 3분기 성수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회복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1월 이후 강한 종목 장세 속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사실 바닥에서 40%, 50%씩 상승을 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소외된 섹터는 좀 디스플레이 쪽일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OLED, 투자 쪽 차별화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애플의 아이패드 OLED 패널 스펙이 점점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패널 공급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모두 2024년 탑재를 목표로 양산 준비 중인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삼성 디스플레이 경영진 간담회에서 선제적 투자를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패널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투자 결정은 세트 메이커의 확실한 니즈가 있을 때만 단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세트 메이커 쪽에서의 차세대 패널 니즈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의 수혜주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제 삼성의 8.7세대 투자 같은 경우는 장비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재 쪽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당 면적의 경우 스마트폰 대비 패드나 노트북의 경우에는 평균 5배 정도 넓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는 유기재료나 필름 쪽 기업들 유효해 보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 주가 조정을 크게 겪은 상황에서 우선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애플의 요구 스펙인 투스펙 팬덤 적용 시의 소재는 기존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상저하고의 기조를 보이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